Hi everyone. 자, 오늘의 말문은요. 과거에 뭐뭐를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영어로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올까 그걸 잘 모르니까 일단 대답을 할 차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전전긍긍하게 되죠. 자, 이럴 때는요 먼저 질문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질문력, 이 힘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질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당신 어디 어디 해본 적 있나요? 가본 적 있나요? 라고 묻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물을 적에는 Have you? Have you?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그래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을 적에는 has로 시작해서 has he, has she, 혹은 has Tom, has Sally 라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경험이다 라고 하면 일단 have 아니면 has를 떠올리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 이런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요? 바로 동사의 과거 분사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참 영어의 동사는 정말 그 모양 변화가 아주 대단해서 뭐 사실 몇 가지 안 되긴 하지만 그걸 잘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가본 적 있니? 라고 한다면 태국, Thailand이죠. 가보다 라고 할 때 이게 그냥 go를 쓰면 될까요? 이제 go를 써도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Go to Thailand, 타일랜드로 가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전체 문맥상 갔다 왔냐 이 말이거든요. 가서 한번 찍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been to Thailand를 씁니다. Go to Thailand가 아니라 been to Thailand를 쓰게 돼요. Have you been to Thailand? Have you been to Thailand?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have you 다음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를 쓴다고 했는데 바로 비동사의 과거 분사가 been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따로 발음하자면 been이 되는 거지만 이 문장 안에서 빨리빨리 발음하게 되면 been 하고 오히려 약하게 발음되거든요.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to? 라고 시작하면 어디 가본 적 있느냐 말이 됩니다. Have you been to 전주? Have you been to 경주? Have you been to 대구? Have you been to 제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이 돼요. 모두 이렇게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말이 되는 거죠. Have 다음에 주어가 오고 과거 분사가 온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패턴이 됩니다. 그 이어서 이걸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have you 다음에 ever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Have you ever? Have you ever? 까지를 하나의 통째로 익혀두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바로 이렇게 Have you ever를 씁니다. 조금 전에 했던 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Have you been to Thailand? 라고 할 것을 Have you ever been to Thailand?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ever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자, 외국에서 살다 이 말이 또 영어로 뭔지 알아야겠죠? 사는 건 live, 외국에서 abroad, abroad. 이거 abroad 아니고 abroad 해서 뒤로 갈수록 입이 커지게 됩니다. abroad, live abroad. 근데 이 live의 과거 분사가 lived거든요. lived abroad 이렇게 되겠죠. Have you ever lived abroad? Have you ever lived abroad?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Have you ever?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과거분사를 넣게 되면 뭐뭐를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까? 가 되는 거죠. 이보영의 말문영어. 자, 모두 이제까지는 have you를 주로 얘기해 봤는데 그렇다면 나, 너, 우리, 그들이 아닌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have가 아니라 has로 시작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Tom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Tom은 여기에서 일했던 적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일하다 work here. 근데 work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과거 분사로 써야 되잖아요. worked 뒤에 ed를 붙여서 worked가 되죠. worked here 여기서 일했다가 되는 건데 has Tom worked here before? Has Tom worked here before? 하게 되면 Tom이 전에 before
worked here. 여기서 일했던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말이 됩니다. 자, did Tom work here? 라고 하는 것과 has Tom worked here before? 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는데 그건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냥 did he? 라고 묻게 되면 했니 안 했니? 그 사실만 따지게 되는데 했던 적이 있나요? 라고 할 적에 그 앞뒤에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황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완료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ave you? 혹은 have you ever, 혹은 has Tom, has he, has she, 다른 한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묻는 거 함께 보셨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